안녕하세요. 여름철 수박 갈증을 해소해주는 최고의 별미 과일. 수박은 야채라고 합니다. 과일이 아니래요. 1년 사는 야채과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과일이라고 하죠. 와, 너무너무 수박, 큰 수박을 우리 신랑님이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반동아리 해놓고 반동아리는 통에다가 이렇게 썰어서 넣어놨습니다. 맛있겠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수박 껍질입니다. 수박 껍질. 수박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영양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맛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칼로 썰다가 생각이 나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얇게 쳐서 썰어서, 최대한 얇게 썰어서. 이렇게 많이 썰었어요. 그래갖고 요거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는데, 무침도 해 먹고, 또 수박 김치도, 껍질 김치도 해 먹고, 또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에 절거가지고 볶아서도 해 먹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수박 큰 통인데요. 반 통은 통에다 썰어서 넣고 또 다른 통에 담아서 다 식구들 먹고 넣어놓고 먹고요. 요거는 며칠 후에 먹어도 되니까 내부로 싸놔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먹을 거예요. 이거 다 먹으면은요. 자, 후라이팬에 수박 껍질을 넣고 볶을 거예요. 자, 수박 껍질을 소금에다가 절궈서 한 2, 30분 뒀다가 살짝 절궈서 이렇게 꼭 짜가지고 두 주먹 볶음을 할 거예요. 수박 볶음. 자, 이거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습니다. 식혜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수박 껍질의 효능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늘을 미리 한 10초 전에 넣고 볶다가 기릅니다. 볶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넣었어요. 지금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까놀라유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맛있겠다. 하하하하하하하. 줍니다. 빨간 양파가 있어서 반개 넣습니다. 이렇게 볶아줍니다. 여기에 국간장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네, 국간장을 한 스푼 넣습니다. 수박은 수박껍질을 한두 주먹 정도 썰은 거 넣어요. 다 볶아졌는데요. 붉은 고추 한개 썰어 놓고요. 들기름을
저는 좀 한 스푼,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영양가가 아주 높다 그러니까 해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하네요. 양파도 맛있고. 양파가 좀 맛있어.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조미료 안 넣어도요, 맛이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우와, 참기름을 좀 더 치겠습니다. 한 방울.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네. 아, 맛있다. 이제 접시에 담아야지. 불 끄고. 네, 접시에 담았습니다. 와. 자, 여기다가 깨소금을 솔솔솔솔 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영양 수박 껍질 볶음 완성입니다. 먹으니까요,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양파를 넣으니까요, 더 맛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해드세요. 수박 껍질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밑에 아래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설명해놓는 데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네, 맛있게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자주 해서 드세요. 수박 살 때마다. 그리고 수박 껍질 이제 무침도 할 거예요. 그리고 김치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볶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날마다 웃으면서 사시고요. 김정옥 건강웃음TV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 구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무료 구독이에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십니다. 배에다 힘주고 웃음 시작! 웃어서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입을 크게 하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보고 웃고 하늘을 보고 웃고 사람을 봐도 웃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이렇게 사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돌아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누르고 이렇게 보신다 하더라고요. 좋아요를.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버튼 꾹꾹꾹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러면 평생 무료 구독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사랑해요. 안녕.